어둠과 황폐함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빛의 소망 되신 임마누엘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하며 기쁨과 감사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 지혜로운 세 사람이 200대 왕으로 나신 후에 별을 보고 왕께 공배드린 세 가지 귀한 보물을 들고 별을 따라 동방에서 베들레헴의 작은 마을까지 찾아왔습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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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night.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을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에서 수없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죽음 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치시러 오신 그 놀라운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평탄하게 하시며 친히 다스리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랑으로 오신 왕 그리스도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뜨거운 감사와 찬양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